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사는 방법 갖고 있죠. 똑똑하게 사는 자, 어리숙하게 사는 자, 미친 듯이 사는 자.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이제 이야기하려 하는데,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꼭 그대로 살아봐요. Yeah, yeah. 그 마음이 언제나 가난하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면 유순한 양처럼 온유하며 어른 것을 기뻐하는 자. 불쌍해하는 마음이 항상 있고 누구든지 사이좋게 지내며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기뻐하죠. 슬플 때 슬퍼할 줄 알면 유순한 양처럼 온유하며 어른 것을 기뻐하는 자. 깨끗한 마음 항상 갖고 있어.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에 당해도 기뻐하죠.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죠.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죠.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죠.